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 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현강으로 에리카 대비법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까지 지금 얼마 남았죠? 한 50일 남았죠, 이제? 50일 남았는데 에리카 논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여러분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11월 17일 일요일에 시험 치는데 경쟁률은 24대 1입니다. 그럼 한 25대 1 정도 되죠? 이 정도면 수능 최저 털고 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죠? 7 경쟁률이. 그래서 10대 1 정도로 7 경쟁률이 떨어질 겁니다. 자, 시험 시간에 오전과 오후가 있는데, 지금 뭐 오전에 있는 학과들은 주로 광고 홍보하고 경제 쪽이죠. 그다음 이쪽은 이제, 그러니까 이건 사회 계열이고 여기는 인문 계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제시문의 이해 분석력인데, 이건 독해력을 말해요. 그 다음에 창의적 및 합리적 사고력. 사고력이니까 이거는 논리학을 말해요. 논증 능력. 그래서 이제 제시문을 제대로 독해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즉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서술 능력. 논리적으로 서술을 할수 있는가? 그리고 글의 완성도.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문제수 시간 90분에 1에서 3문항.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이미 딱 언급하고 있는 게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1번, 2번 문항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한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문항으로 쪼개져서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출제자 마음이다 이거. 그래서 유형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19 기출 문제와 2020 모의 문제를 보면 저두 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거. 그래서 최근에 두 문항으로 굳어진다. 그리고 요거 500자고 요거 800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00자를 지키고는 있다. 90분에 1300자를 지키고 있다. 자, 문제의 문항은 요약형, 그리고 설명형이 있고, 자, 비교 분석형, 자료 해석형.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인 형태예요. 네 가지가 기본적인 형태인데, 다시 들어가서. 자, 요약형이 있는데, 요약형은 제시문을 글자 수대로 요약하기를 요구하는 형태인데, 이거, 요렇게 500자 유형이 나오면서부터 요 유형은 없어졌어요. 보통 이제 문항이 하나, 둘, 세개 있을 때 요렇게 첫 번째 문제가 요약형이 나오곤 했었어요. 근데 두 문항으로 줄면서 요약형은 여기에 포함 포섭이 돼요. 주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 나오죠. 설명형이 나옵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용어나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복합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비교 분석하라 이거.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라. 자, 그 다음에 자료가 가끔 주어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또는 데이터가 주어지긴 하지만 그 자료 해석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되게 쉬운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형이 나오는데 이거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할때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2번 문항에서 해결 방안, 대안을 제시해라, 개선 방안 제시해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더라고. 800자에서. 800자짜리가 좀 꼬여있는데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요. 요구사항이 보통 통상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요구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요약해라 또는 설명해라 이렇게 간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비교하고 비판하라. 자, 그리고 비판을 하고 나면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요구 조건이 되게 많다. 요구사항이 되게 많다. 복합형은 지금까지 한 것들을 그냥 앞에 있는 다섯 가지 유형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걸 복합형이라고 하는데 이 복합형이 요 2번 유형에 해당한다. 자, 단독형으로 문제 해결형이나 뭐 자료 해석, 비교 분석, 그리고 적용 설명 이런 게 나오고 요약은 기본적인 문제라고 쳐서 잘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 채점 방식 보면 제시문의 논지를 그대로 이해했는가? 그리고 답안을 논리적으로 명확히 했는가? 창의적인가? 뭐 공식적인 글쓰기를 했는가? 뭐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단, 논지가 뭐냐면 글의 내용이잖아. 제시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했는가? 묻는 바, 답안에서 요구하는 걸 충실히 이행했는가?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은 일단 문제 읽으면서, 즉, 문제가 논제죠. 논제를 읽으면서 번호를 붙여야 돼.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서 요구사항들을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답안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는가? 이건 서술 능력이죠. 그 다음에 얼마나 창의적인가?
이거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답만 제대로 찾으면 됩니다. 다음에 공식적인 글쓰기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즉 완결형으로 썼는가, 완결형으로,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가, 또는 적어도 비문이 없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지 작성법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 여부를 채점 기준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항별 출제 경향을 다시 정리하면, 자, 논술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논술 준비를 하도록 비교적 안정적인 문제의 틀을 유지한다는 것은 문항의 형태를 1, 2번 형태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확 바꾸진 않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통합 교과적이라고 했으니까 사탄 교과를 반영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 교과랑 사탄 교과를 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출제를 하겠다 했고, 여기서 단순 암기나 도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분석력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사탐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을 단순 암기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시문 독해보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 아, 여기서 중요한 거 비판 능력이 있는가를 따지는데 에리카 문제의 특성이 그냥 비판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시문 비판 능력이란 것은 정확하게 읽고 답을 정확히 찾아내면 되는 게 비판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통합적 이해력과 뭐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평가한다. 문제 해결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대안 제시를 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교과서 수준의 제시문을 채택하니까 제시문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능력, 즉 독해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사고 능력, 요거 필요하다 이거. 그리고 한 3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라고 돼 있죠. 그 반드시란 말은 한양대 에리카 문제는 독특하다 이 말이에요. 독특해서 최근 3년치는 다 풀어봐야 된대요. 그리고 2019년 기출 문제랑 2020 모의 논술을 보면 딱 느낌이 와. 아, 한양대는 정말 정답을 요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 그전에 문제도 과거의 문제도 2017, 2018년도 기출 문제도 보면 좀 색달랐어요. 출제 패턴이 기존 논술과 다르게 좀 색다르다. 자, 논제와 제시문의 독해 학습 방법이 있는데 요약 비교 설명형은 1번 문제 주로 나온다. 이제 2번 문제 주장 대안 제시형이 나올 수 있다 이거. 다음에 실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자 이거. 한양대 리카는 문학 작품, 수학적 개념, 이미지, 통계 자료 다양하게 낸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 내지만 수학 문제를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는다.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리 논술은 아니다. 이미지, 그림 준다. 그 통계 준다. 문학 작품 준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준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해력. 문해력이란 것은 문장을 비롯한 그런 것들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 해독력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분석 능력을 보겠다 하는 건데, 자, 여기서 검정색 볼펜으로만 작성할 것 이렇게 됐죠. 빨간색이나 파란색 사용 금지. 자,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이고 올해는 11월 14일 날 정확한 기준을 공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은 검정색 볼펜으로 연습하는데 여기서 또 단서가 있어.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은 사용 불가능한데 뭐라고 했냐면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즉 연필 샤프 사용 시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또는 가로줄을 긋고 볼펜 사용 시 그 위에 재작성하라라고, 볼펜도 되고 연필 샤프도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수정 테이프 수정액은 사용 불가능하니까 볼펜을 사용할 경우는 이건 사용 불가능하니까 교정 구호를 지키고, 그 다음에 연필을 사용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라 이거예요. 자, 답안지는 검정색 볼펜으로만 작성할 거라고 되는데 검정색 펜이겠죠. 여기서는 그러면 흑색 펜이 됩니다. 흑색 펜. 흑색 펜에는 연필도 되고 볼펜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볼펜을 사용할 경우는 이런 색깔 있는 볼펜 사용하지 말고 흑색 펜만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언제 공지한다고요? 올해 11월 14일 날 다시 공지한다고요. 한양대 에리카는 시험 치기 전에 공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제 90분 전에 답안을 작성하면 되고, 2019 기출 문제.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보세요. 자, 1번을 한번 쳐다보세요. 1번. 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명령어를 찾아보세요. 뭔가요? 명령어.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비판하라 이거죠. 비판하라. 그런데
가와 나에 나타나 있는 비용과 편익의 비교에 근거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다. 그럼 제시문 다에서는 다른 입장이 있다 이거죠. 적어도 뭘 해야 되냐면 제시문 다를 가지고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일단 비교를 해야 요 다라는 관점에서 이걸 비판할 거 아니냐고. 그럼 일단 필요한 공식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교하는 게 공식이 뭐예요? 공기차대. 자, 공통점 찾아라 이거. 공통점.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는데 기준은 반드시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세요. 이거. 공통점에 따라서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차이점을 만들어내는데 차이점은 대칭으로 만들어보세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의미 있는 기준을 잡아내고 대칭을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해서 그러면 차이점이 있다면 자 이게 별표인데 이게 네모고 이게 동그라미다. 그러면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니까 비판은 공식이 대지기내가 되겠죠. 그죠? 그럼 비판 대상이 가와 나가 주어진 거예요. 비판 대상. 자, 비판 지점이 있을 거고 비판 기준이 있을 텐데 비판 기준은 제시문 다가 되는 거죠. 제시문 다에서 볼 때 가에 나타난 의사결정 방식이 있어요. 또 나에 나타난 의사결정 방식이 있어요. 의사결정 방식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의사결정 방식이 비용과 편익에 근거해서 하는 의사결정 방식이 돼서 뭐 옳다, 뭐 그러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500자 쓸 때 500자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시간을 보자 이거. 이거 90분 동안 풀 건데 배점을 보면 40점과 60점 배점 돼 있고 글자 수를 보세요. 500자, 800자 돼 있죠. 그럼 이거 시간 배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거 800자 푼다 그러면 800자에 1시간을 배분한다 치면 60분. 자, 500자에 30분을 배분한다 이렇게 치면 자, 이렇게 배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배분하고 이 문제가 서로 제시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지 않죠? 완전 따로따로예요. 그럼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 30분 만에 500자짜리를 푼다. 어때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져요. 자, 이제 800자는 통상 60분 만에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을 왜 이렇게 배분할까요? 이 뒤에 배점이 60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잡아야 돼요. 점수를 잡기 위해서 이거는 차분하게 풀어나가라 이거. 그 대신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너무 매달리지 말고 30분 만에 그냥 풀어 제끼자 이거. 그럼 이걸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빨리 푸는 게 관건이다 이거. 그리고 문제는 일단 비판하고 그리고 비교하는 거니까 되게 쉬운 거다 이거는. 빨리빨리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라 이거. 이게 요구 조건이 되게 많다 이거. 보면 일단 뭔가 요약하래요.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점을 서술하래요. 자, 설명하라 이 말이야. 유의해야 될 점이 뭔지 설명하라 이거. 그리고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할 때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해봐라. 즉 비판해보라 이거. 요구 조건이 몇 개요? 세 개죠. 그럼 단락 몇 개로 써야 돼요? 세 개 단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이렇게 쓰고 일단 가를 요약해야 돼요. 가를 요약하는 거 한 단락 쓰겠죠? 자, 이거 요약 200자로 씁시다. 200자로 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시문 나와 다를 참고하여 양적 연구 방법의 시행에서 유의해야 될 점, 즉 한계점이 있을 거냐, 주의할 점. 그럼 제시문 나와 다를 기준을 해서 유의해야 될 점을 찾아서 설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 300자로 설명하면 되지 않냐고. 자, 그런 다음에 제시문 나와 말을 참고하여 양적 연구 방법을 현실에 적용할 때 한계점에 대해서 논하라. 한계점에 대해서 무엇이 한계점이 있다. 한계점을 논하라는 말은 자, 비판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혹시 여기서 해결책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로 대안의 방향성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해결책이 딱 눈에 보인다면 만약에 해결책이 보인다면 여기 한계점을 비판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플러스 알파를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뭐 상세하게 여기서 대안 제시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대안 제시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해결의 방향성까지는 제시해도
괜찮아요.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 300자. 이렇게 해서 800자를 쓰는 거예요. 자, 800자를 쓰는데 얘네들이 패턴이, 자, 이거 제시문 몇 개 활용하죠? 가나다라마 제시문 다섯 개죠. 이게 특징이에요. 요 한양대 리카의 특징이 2번에서 결판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1번은 기존 논술 유형하고 똑같아요. 뭐 경희대도 이렇고 다른 대학 다 이래요. 다 이런 식으로 1번 패턴은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문제 풀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2번이 독특한 거야. 2번이 제시문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1단계, 자, 1단계 요약을 하라. 1단계 요약을 한 다음에 요 1단계 내용을 적용해 보세요. 이거 적용. 설명해 보세요. 이제 설명이 끝났으면 그다음 3단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제시문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야. 문제를 낸다면 이런 식이야. 여기서 변형된 문제를 낸다면 여기서 뭔가 설명해라. 여기서 추상적인 내용을 설명해라. 개념을 설명해라. 그래 놓고 와서 여기서는 구체적 사례 주고 그 사례에 적용해 봐라. 또는 그 사례를 비판해 봐라. 이런 식으로 적용 문제가 나온다고. 요건 설명하는 문제고, 그건 구체적으로 적용,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거. 이건 추상적 개념, 구체적인 적용.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독해력에서 결판이 난다 이거예요. 얼만큼 독해를 엄밀하게 잘 하느냐에서 결판이 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에리카 2019년 기출 5점급을 봤는데 요게 어디 있거야? 지금 봐봐. 의사결정 방식, 양적 연구 방법 이렇게 돼 있잖아. 느낌이 어때? 인문 쪽이야? 사회 쪽이야? 이게 사회문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회과학 계열이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오후 문제를 보자. 이거. 오후 문제를 보면 여기서는 SNS 중독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가와 나의 연구 방법 중 하나를 택해서 중독의 사례를 들어서 논하라. 자, 사례, 중독의 사례를 설명해봐라 이거. 요거는 1단계다, 1단계. 제시문 다에서 가정을 한 다음에 제시문 가와 나에서 이렇게 적용해보는, 설명해보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1단계 문제니까 여러분이 30분 만에 500자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단순한 1단계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서는 가, 나, 다에서 배려의 윤리와 정의의 윤리의 관점에서, 이거 뭐야? 윤리와 사상이죠? 그리고 생윤이죠? 그러면 요거 지금 어디에요? 인문계열 문제 같죠?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그죠?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라의 잎사귀가 보여준 행동을 평가하고, 자, 여기서 배려의 윤리와 정의의 윤리가 뭔지 뭐 해야 돼요? 일단 요약해야 돼요. 일단 요약을 한 다음에, 자, 요약한 다음에 그럼 200자 정도로 요약하고 배려의 윤리는 뭐고 정의의 윤리는 뭐다 이렇게 요약을 하죠. 여기까지 요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제시문 라의 잎사귀가 보여준 행동을 평가라고 했잖아. 평가니까 뭐야? 옳다 그러다 하는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요게 2단계 아니냐고, 2단계. 요거 1단계 요약, 2단계 비판, 평가, 적용. 자, 그런 다음에 평가하고 그중 자신이 지지하는 견해를 선택해서,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A냐 B냐 하나 선택해서 근거를 들어 논하라 이거. 즉 주장하게 해봐라 이거. 3단계.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라 이거. 구체적으로 네 생각은 뭐냐. 이렇게 3단계 적용을 하니까 200자, 300자, 300자 해서 3개 달라고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패턴화해서 연습이 돼 있다 이거. 자, 그럼 2020 모의 보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써볼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2020 모의를 이제 작성을 해보자 이거. 그러면 일단 시간을 줄 테니까 1분 정도 이걸 독해서 번호를 매겨보세요. 1번, 2번, 정확하게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몇 개를 풀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재규정을 하라, 1번. 두 번째가 뭐죠? 사례를 들어 구체화하라, 2번. 자, 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가와 나에 있는, 자, 입서법과 또 출서법이 있다. 입서법과 출서법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다시, 자, 제시문 가에서 입서법과 출서법이 있다. 이게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제시문 나를
재심은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규정하라 이거. 재규정하라 이거. 자, 요거 한 200자로 재규정을 해봐라 이거. 200자로 재규정을 하고 재심은 다와 라에서 사례를 들어서 이것의 사례가 뭐고 이것의 사례가 뭔지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구체화하라 이거. 그래서 2020 모의논술은 뭘 말하냐면 2019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다는 느낌이에요. 한 단계로 끝나지 않고 1단계 200자 쓰고 구체하는 거 300자 써서 2단계까지 가보자 이거.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거. 조금 더 어려워졌다. 자, 일단 이거 가에서 입서법과 출세법이 뭔지 요약을 하시고요. 자, 요약. 그리고 여기에 재규정하는 거니까 설명까지 가야 된다 이거. 요약하고 설명까지 가는 게 200자다 이거.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건데 요거 150자로 적용하고 150자로 적용해서 요거 300자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거. 구체화하는 거니까 여기도 설명이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까탈스러운 느낌이에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입문 문제, 입문 문제. 자, 근데 여기서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나 규제의 한계 이야기하니까 법과 정치 내용이죠. 법과 정치 내용이에요. 법정의 내용이고 이건 뭐 독서법에 대한 거니까 입문 중에서도 뭐 문학의 독서와 관련된 거고 이거는 표현의 자유, 규제의 한계니까 법과 정치 내용이에요.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거 되게 복잡해요. 번호 마킹해 보세요. 몇 개나 요구하고 있는지. 자, 이제 몇 단계가 돼요? 세 단계. 나오나요? 네 단계? 세 단계. 첫 번째 요구하는 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 규제의 한계에 대해 재심은 가, 나, 다의 사례를 활용하여 서술하라. 즉, 뭐라는 소리예요? 설명해보라 이거. 자, 요약과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약과 우리한테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유의 한계, 표현의 자유의 한계,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규제의 한계.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의 한계.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경우에 한계가 있는데 요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재심은 가나다를 가나다에서 찾아서 사례를 들어서 이게 뭐고 이게 뭔지를 설명하라 이거. 자, 일단 요거 1라운드 요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재심은 라마다를 바탕으로 이제 요구하는 게 봐봐 표현의 자유의 필요성과 규제의 필요성 이제 표현의 자유의 이제 한계라고 했는데 이제 필요성이 뭐냐 이거. 규제의 필요성이 뭐냐 이거. 이걸 각각 서술하고 2라운드 서술하고 요구 조건이 그거죠. 세 번째 표현의 자유나 한계나 규제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요 한계를 또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규제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거 3라운드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되게 복잡하죠. 요구 조건이 자 200자 짧게 쓰면 200자 300자 300자 이렇게 쓰거나 자 이게 300자가 돼서 서론이 길면 요게 200자, 200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한 700자에서 800자 정도. 여기서 800자라고 했으니까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돼요. 10%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한계. 500자 그러면 앞뒤로 10% 정도 이게 규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0%고 아예 뭐 420자에서 460자 이렇게 하면 요 안에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000자에서 1100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범위 안에 쓰면 되는데 그냥 800자 이렇게 말하면 그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 글자 수 생각하면 되고 자 이제 모의논술 봤어요. 어때요? 모의논술이 보여주는 거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야 2019년보다는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졌다. 그리고 요건은 까탈스럽다. 문제는 지금부터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30분 안에 그리고 1시간 안에 선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락 나누기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양대 리카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이제 2020 모의 논술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작성을 해봅니다. 스스로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해제 듣고, 그리고 다시 예시답 안 베껴쓰기 하고, 그 다음에 2019 기출문제를 해보고, 그 다음에 2018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내려가서 최근 3년, 최소한 최근 3년치는 해보라. 그리고 최대한 있으면 그 전에 찍어놓은 것까지 해서 2017까지도 풀어보라. 그래서 요 유형에 맞게끔 연습하면 되는데 유형이 2019랑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엄밀하게 까탈스러워지고 있다. 하지만 특색은 1번 문제는 1단계, 2단계까지 그 다음 2번 문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요구하는 거니까 정확히 답 찾는 것이지 답 찾는 거 텍스트 안에 답이 있다. 답 찾아서 그냥 논리적인 서술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절대 비문 쓰지 말고 이렇게 해보면 된다. 자, 이제 해봅시다.